간짜장만큼 유명한 이 집의 또 다른 인기 메뉴, 탕수육. 평범해 보이는 탕수육 안에 그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60년 내공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가게한 난로에 오전 내내 끓고 있던 수상한 냄비. 냄비 안을 들여다봤더니 배추가 삶아지고 있었습니다. 탕수육과는 어울리지 않는 재료인데 배추 우린물을 따로 걸러냅니다.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걸까요? 그 고기 튀기기 전에 그거 조금 섞어서. 네. 푸른 야채는 다 괜찮은데 주로 이제 배추 무도 되고요. 브로콜리 같은 것도 괜찮아요. 우선 기본적인 탕수육의 튀김옷 만드는 재료에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 배추 우린물을 추가합니다. 배추 우린물을 튀김옷에 사용하면 기름에 고기를 튀겨도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나는 게 특징. 이것이 마시면 맛, 식감이면 식감, 그 어느 부분 빠지지 않는 달인의 탕수육입니다. 이런 것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런 거는 자꾸 자기가 생각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저는 뭐 거의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기술력 비법을 봤습니다. 여기를 형세를 보면은 거의 옛날 한 80년대. 아직도 안 만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곧 다 하겠습니다.